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방국봉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이게 진짜 뉴스냐? 봉머리 앵커는 어떻게 된 거냐? 저 방국봉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탄생한 특재 기자 출신 뉴스페이스 앵커입니다. 앵커 방국봉이 전하는 모든 뉴스는 다 진짜입니다. 앞으로 거짓 없는 뉴스, 속 시원한 뉴스, 기상천외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타칸마리라는 음식을 아십니까? 한국을 찾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라는데요. 대체 왜 많고 많은 음식 중 타칸마리가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 됐는지 JM 유튜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으로 여행 오는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타칸마리라는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나는 사실 타칸마리라는 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오히려 일본 사람 입을 통해서 난 처음 들었어. 그래서 와보니까 진짜 거리 전부 다 타칸마리 집이네. 대기도 엄청 길고. 진짜 저 되게 많이 섰어요. 우리가 한번 오늘 한번 먹어보고 일본 분들 한번 왜 오는 건지 물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타칸마리는 말 그대로 닭 한 마리를 육수에 넣어서 끓여 먹는 한국 음식입니다. 큰 냄비에 닭뿐만이 아니라 파, 떡, 감자 친구를 함께 익히고요. 취향대로 만든 요 소스에 찍어 먹는다고 하네요. 요걸 다 먹으면 끝이냐? 아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죽이나 칼국수까지 끓여 먹어야 다 먹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진짜로 여기 일본인이 많은지 한번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오래 하셨어요, 여기서? 오래요, 30년. 30년? 예. 오래된 음식이구나, 이게. 근데 유난히 일본 분들이 많이 오시죠? 예. 여기 다 일본 사람이에요, 지금. 한 3분의 1은 차지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아마 그게 맛있다는 말일 거예요. 예, 예. 냄비째로 나온 닭 한 마리 테이블 위에서 직접 가위로 닭을 손질을 해주더라고요. 요게 외국인이 느끼기에 이색적으로 느껴지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닭이 익고 나서 국물 먼저 맛봤습니다. 맛있네. 국물이 투명한데 먹어보면 깊은 맛이 나요. 다음으로는 알려주신 방법대로 소스를 만들어서 같이 먹어봤는데요. 이게 또 매력이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소스가 맛있네. 소스가 맛있어. 맛있지? 마침 옆 테이블에 일본 분들이 하고 계셔. 근데 마치 섭외를 한 것처럼 너무 멋진 분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닭 한 마리 때 도야세 시기 갔다면서. 닭 한 마리 連れてきてもらって 今日初めて人生で初めて食べたんです。今日が初めて。一押しのお店っていうことで。あ、そっか。日本にいる時聞いたことはあるんですか？あ、聞いたことあります。で、日本にもあるんですけど、お店が。でも行ったことなくて。今食べたんですね。高橋さん、どうですか？めちゃくちゃ美味しい。美味しいですか？めちゃくちゃ美味しい。本当ですか？最初は結構怖いかなと思ってたけど。 怖いかな。怖い。見た目が。ちょっとね、骨が出たりね。美味しいですか？美味しいですよ。なんで日本人に、あの、人気なのか。人気だと思います。流行ってる。流行ってるんですか？やっぱ韓国ブームから。はい。そうなんだ。韓国料理も。めっちゃポン酢に似てるなって思って。だから日本人好きなんやなって思います。 길이에요. 길이에요? 네.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누나가 봤을 땐? 일단은 자극적이지 않고 매운 걸 잘 못 드시더라고, 일본인. 아, 맞아요. 맵지 않고 보면 고기 국물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되게 건강한 느낌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에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 약간 달라. 그래서 뭔가 진입장벽이 좀 낮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오늘 이렇게 네, 일본 분들이 좋아한다는 닭 한 마리 한번 먹어보고 물어보고 집에 가려고요 이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뒤로 가세요. 작곡가이자 방송인 유재한 씨가 작곡비 사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뉴스페이스가 유 씨에게 작곡비를 건넸다는 피해자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유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엔 앨범을 내줄 테니 현금을 입금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 씨는 고의가 아니며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뉴스페이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박명수의 작곡가로 유명해진 유지한 씨가 작곡비 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취재진은 유 씨에게 돌을 건넸다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작곡해주고 자기가 재능 기부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게시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유명인들한테 코치도 받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연예인이니까 설마 했죠. 유 씨는 음반 작업 명목으로 총 1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카드는 안 된다고 했고 현금만 된다고 하셨고 재촉하는 그런 DM을 왔었거든요. 내가 이 돈을 입금을 못해서 이 사람한테 코치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빨리 입금해 드릴게요 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받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입금 전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자기 계획 같은 거를 얘기를 해줬고 연락이 잘 돼서 근데 입금 후에는 이틀, 3일, 길면 10일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길어지니까 유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1분짜리 가이드곡을 보내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유 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샘플곡입니다. 오리지널이 아니라 뭔가 있던 거에서 MR 제거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게 작업한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망도 진짜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정작 약속한 곡은 1년 넘게 받지 못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가 제일 많았어요. 솔직히 드는 생각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아플 수가 있지? 이 정도면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폰을 분실했다고. 그런데 피해자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당일 유지한 씨는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황당합니다. 첫 번째 나비릴은 5월 20일 45만 원, 두 번째 7월 31일 45만 원, 세 번째 8월 31일 40만 원 이렇게 해서 13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1년을 기다렸는데 이거는 사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죠. 유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의로 금전적 피해를 드리려 한 것은 아니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변제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꿈에 대한 마음이 되게 간절한데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못 졌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악의적이고. 유지한 씨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페이스 기자 김태형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의 교훈을 얻는 포디뉴스 함께해 주실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가져온 사건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는 1955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당시 수많은 여성을 유혹해서 희대의 카사노바로 불렸던 박인수 사건입니다. 카사노바. 네, 카사노바. 카사노바가 만난 여성은 이제 40년 동안 132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고 난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박인수는 네. 약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70명의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70분? 기간으로 따지면 카사노바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을 만났다고 할 수 있죠. 아니 1년에 70명이면 일주일에 한 명이 넘는 건데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외모가 아주 남달랐어요. 남달랐어요. 아 어떻게 남달랐습니까? 몸매는 호리호리했고요. 아. 피부는 깨끗했고 아주 진한 눈썹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당시로서는 그의 키가 176cm였는데 예. 남성의 평균 키가 160 초반이었다고 해요. 아, 예. 그러니까 176cm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185cm 정도 되는 아주 큰 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인수가 외모만 네. 잘생겼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은 여성분을 만날 수 있었지는 못했을 텐데 어떻게 아우, 맞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진짜 매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댄스. 그 당시 말로는 댄스고 댄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춤이었습니다. 춤. 그러니까 아. 댄스. 춤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막 전쟁 해방 이후에 사람들이 예. 미국과 미군에게서 이제 서양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였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양 춤이었어요. 아. 유학을 꿈꾸는 사람 있잖아요. 그 당시 네. 미국으로 유학을 꿈꾸는 부유층 계층의 이제 자녀들은 네. 해외에서 상류층을 만나려면 이제 춤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댄스홀에 가서 춤을 배우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1955년도에는 서울의 무허가 댄스홀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네. 클럽이 맞아요. 클럽이요. 그럼 박인수는 댄스홀에서 이 여성들을 만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군데 중에서 소위 물이 좋다고 하는 국일간, 뭐 낙원장 같은 고급 댄스홀에서 예. 이제 그 멀끔한 외모와 남다른 춤솜씨로 여성들을 홀린 거죠. 와. 여기서부터는 우리 이제 박인수가 어떻게 여성들을 유혹했는지 방앵커가 한번 치명적인 박인수의 모습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소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 대학생이에요. 휴학을 좀 하고 좀 미국으로 좀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쌀밥 먹고 바나나 후식으로 때리고 바나나까지 까서 먹는 집인가 봐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서 먹고 살 걱정을 좀 안 하는 정도? 소녀도 이 미국 가서 넓은 세상 보려면 이 댄스가 필요하겠는데 제가 한번 도와드려도 될런지. 쉐리 댄스? 춤은 우주의 신비 같은 거예요. 중력 없는 세상에 몸을 맡기고 손끝으로 달을 잡고 발은 포인트로 은하수를 해치듯이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별을 뿌리면서 그렇지 별은 다시 날개로 오는 거니까 이것이 댄스. 아이 불이 꺼졌네요. 아우 너무 더러운 거 아닙니까? 대체 뭡니까? 이게 댄스홀에 불이 꺼진 겁니까? 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댄스홀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순간에 1분 정도 불이 꺼졌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그 키스 타임의 원조격이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춤추면서 이 여성분을 유혹한다 쳐도 이 네. 70명 좀 집착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박인수가 이렇게 된 건 바로 자신의 약혼녀의 배신 때문입니다. 박인수는 이제 전쟁 시절에 이제 해군 헌병으로 입대를 했고 대위로 진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교까지 복무를 했는데 예. 박인수의 약혼녀가 예. 다른 장교와 바람이 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무지를 이탈해서 이제 탈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명예 제대를 했지만 예.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 해군 대위 신분증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군 대위 행세를 하면서 분풀이 하듯이 여성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던 박인수가 네. 만났던 한 유부녀의 오빠가 하필이면 직업이 경찰이었던 거야. 아하.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이 박인수를 붙잡아서 조사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공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도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여성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난리가 난 건가? 정작 네. 그 여성분들은 창피해서 못 왔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렇게까지 70명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당시에도 그게 다 궁금했던 거야. 이 사람의 잘생긴 얼굴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재판이 너무나 혼잡해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용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동원해서 박인수의 얼굴을 가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955년 6월 17일 바로 박인수의 1차 공판일 그날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단기 4288년 형공 제1358호 피고 박인수에 대한 혼인빙자 가늠 및 공문서 부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먼저 박인수 씨 용수 벗으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소란하면 퇴장시키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검사로서 공소사실 신문하겠습니다. 피고는 모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 학생을 결혼하자며 침질로 유혹했죠. 결혼하자고 한 적 없습니다. 가만 있어도 그냥 여자들이 붙는데 왜 결혼을 하자고 합니까? 그럼 여자가 스스로 침대에 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들어서 옮기진 않았습니다. 저기 있는 여성분들에게 아니 제 팅커벨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 유부녀와도 관계를 했는데 형법 제241조에 따라 간통죄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그걸 고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자들과 전 그냥 댄스홀에서 만난 겁니다. 늦게까지 춤추고 나와서 여관 가는 건 당연한 코스고요. 그리고 경험으로 볼 때 진짜 처녀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런 앵커가 이런 연결 잘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순결의 확률은 70분의 1이다. 황당한 유행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까 아니, 말했잖아요. 자기가 잠자리를 가진 70명 중에 처녀는 한 명이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보여준 게 1차 공판이잖아요. 근데 2차 공판은 더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 몰려든 사람이 만 명이 넘었습니다. 만 명. 와, 그 시대 때 만 명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엄청난 거지. 도저히 이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공판이 무기한 연기가 됐다고 해요. 결국은 1955년 7월 9일에 기자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3차 공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55년 7월 22일에 판결이 났는데 바로 제가 그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 박인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문서 부정 행사건에 대하여 벌금 2만 환에 처한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 혼인을 빙자하고 가늠하였다는 점은 무죄다. 이게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1950년대 사회적 분위기는 여자가 이제 혼전 경험이 있으면 결혼이 안 될 정도로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맞죠. 네,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 당시 문교부가 이제 박인수를 만났던 대학생들 있잖아요. 그 특정 좀 많은 인원을 가진 대학교 측에 학생들 풍기 문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가 순결하지 않은 여성을 탓하는 분위기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인수와 만난 여성들은 국회의원, 뭐 장관 딸같이 부유층이 많았기 때문에 고소도 거의 못했고 이런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증인들이 오히려 출두를 거부해서 증거 불충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의 모든 그 화살이 여성분들한테 가게 됐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것이 여성들에게 탓을 돌린 게 컸다는 거죠. 여성들이 지키지 못했다. 그렇죠. 너가 오죽했으면 박인수가 그렇게 다가왔겠냐. 이런 맞아요. 인식이 더 심했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당시 이제 1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거세져서 항소 끝에 2심에서는 박인수에게 징역 1년의 유죄가 선고됐고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건을 보니까 궁금한 게 아까 이 박인수는 혼인빙자 가늠죄가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없죠? 네, 맞습니다. 혼인빙자 가늠죄는 2009년 이제 위법으로 판정이 났고요. 원래 법조문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음행의 상습 없는 분녀를 기망하여 가늠한 자는 처벌한다. 음행의 상습 없는 분녀가 이게 뭡니까? 이제 음행이 그 어떤 행위고 그걸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분녀는 여성 이런 뜻인데요. 법조문도 여성의 순결이 기준인데다. 아이고 참. 기준이 사실 합의가 안 되는 거라 실제 혼인빙자 가늠죄를 따질 때 오히려 여성의 성적 이력이 논란거리가 됐대요. 근데 혼인빙자가 사실은 남녀를 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성적 결정의 자유도 평등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이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사건을 보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박인수 사건이 현재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결론은 무죄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미 판사 됐을 때만 해도 혼빙관이 폐지됐었나 아니면 폐지되기 직전이었나 해서 혼빙관 유죄 나오는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폐지된 것도 그 어떤 그런 일환인 거죠. 저 남자가 나랑 결혼할 거니까 내 순결을 바치겠다. 이거는 너무 여성을 성적인 문제에서 주체적이지 않은 되게 종속적인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취급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혼빙관이 폐지된 것과도 이제 결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의 가치관과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면 혼빙관이라는 범죄가 살아있었어도 무죄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박인수의 행동은 사실 도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 재판부가 죄 판단 기준을 여성의 순결에 있다고 한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나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 포인트가. 이걸 이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결정을 했으니까 무죄다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직도 이런 시선이 남아있다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4D뉴스 김태형 기자 중심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너드라고 생각하죠. 너드는 이런 털액이 옷을 안 입어요. 샵 갔다 왔죠? 네. 연예인병인가? 너드가 무슨 샵을 가.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카이스트 공대생에서 대학원생이 된 모델 겸 인플루언서 다 가진 남자 허성범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꼬리가 기십니다. 아, 제가 좀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가방끈이 기시다 그랬는데 가방끈이 대체 뭐 어디 아프신가요? 예? 혹시 저를 따라 하신 건 아니죠? 아, 이렇게 찡긋 하십니까? 이 영상만 네 번째 찍고 있거든요. 하고 코찡긋을 해서 이게 유명해진 건데. 이렇게 하세요?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시키니까 또 잘 못하겠네. 현재 가방끈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카이스트 대학교 졸업하고 학부 졸업하고 AI 대학원 석사 과정 밟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천재 허성범 씨에 대한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나 같은 천재를 못 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거 맞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아주 많이 보지는 못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아, 근데 머리가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어떻게 알아요? 한번 뭐 이렇게 하고 외워지나? 그런 것도 있고 암기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있고. 어, 진짜? 뭐 이게 제가 천재는 아니에요.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몸 쓰는 거 이렇게 막 잘하는 것 같진 않고. 아하. 신체 협응이 잘 안 된다고 해야 하나? 신체 뭐요? 협응. 신체 발부 수지 부모입니다. 네. 과학 베트남 뜰까요, 그러면 우리? 어, 너무 너무 환영입니다, 저는. 제일 신비한 물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원자 단위들이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원자가 뭡니까? 탄소 하겠습니다. 저는 물인 것 같습니다. 물은 원자가 아니라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일 신기한 물질이. 네, 아, 네, 물질 맞습니다. 흐르잖아요, 유일하게. 어, 아닌데? 액체 상태의 수은도 흐르는데? 마실 수가 없잖아요. 마실 수는 있죠. 마시면 죽으니까. 진시황은 실제로 수은을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긴 하죠. 역시 카이스트. 그냥 다 하네, 다 알아. 천재하지 마세요. 만재하세요, 만재. 과학에선 또 양보하기가. 아, 나도 과학에선 지기 싫은데. 저희가 점점 관계 협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방식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허성범은 잘생겼다. OX. 하나, 둘, 셋. X. 아, 왜 X죠? 잘생기셨는데. 저는 저보다 잘생긴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허성범이 인정한 잘생긴 사람 누구누구 있습니까? 차은우 님도 계시고. 어, 네. 뭐 강동원 배우님도 계시고. 근데 뭐 외모를 떠나서 그냥 본인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생겨 보이지 않나. 냉정하게 편하게 네.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딱 보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느끼는 대로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네. 그 요인을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아까부터 좀 신경 쓰인 게 네. 일본 무사 스타일이셔가지고. 아, 일본을 좀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네. 앵커직에 어울리는 좀 더 단정한 외모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앵커는 네. 옛날 선배님들처럼 네. 고리타분한 머리를 해야 된다? 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얼굴상을 더 살릴 수 있는 노비상이라는 얘기십니까? 뭐, 네, 양반상은 아니니까요. 뉴스 시사보다는 드라마에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뭐 제가 봤던 도깨비의 박중원 씨라던가. 네, 이따 찾아볼 거예요. 좋은 얘기잖아요. 네, 엄청 좋은 얘기죠. 자, 인스타그램 DM으로 오는 격한 주접을 좋아한다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십니까? 혼잣말처럼 핫, 알, 나 잘생겼네 이렇게 약간 욕을 들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단전에서 깊이 올라온 그런 리액션들이 날 향한 애정이 좀 잘 표현되는 것 같아서. 욕먹는 성향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한번 짚고 갔습니다. 연애를 하시는 중이신지? 아, 지금은 아쉽게도 아무도 안 만나고 있어요. 이제 이성을 만나려면 본인만이 가진 또 이제 플러팅 같은 혹시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플러팅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동.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아, 움직일 동. 네,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하면 되지 왜 동학이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마음을 동하게 하는 거니까 어떤 액션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진심, 그리고 이제 시선과 말투와 어떤 제스처. 제가 여기 진짜 근처에 분위기 좋은 이자카야를 알고 있는데 멤버 몇 명만 추려서 이 차를 저희끼리 나중에 따로 한번 갈까? 저 같이 가도 돼요, 저도? 아, 그럼요. 같이 가도. 저도 친구랑 같이 갈게요. 네 명이서만? 네네, 네 명이서. 이 플러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 안경을 벗으시니까 완전히 또 다른 느낌. 어, 완전 순해 보이시는데 이거. 저 남들한테 차갑게 굴다가 필요한 곳을 내가 사다 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다정하게 구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분한테는 어, 왜 무슨 일 있어? 어, 내가 사다 줄게.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여기한테는 이렇게 하고. 어, 저게 뭐가 다르죠? 아니, 그럼 이제 좀 평판이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우리 허성범 씨 해명이 필요한 망언이 하나 있습니다. 미분했다가 적분하는 데서 생겨난 적분상수가 고백에 좋은 멘트라고 하셨다는데 이거 뭔 소리입니까? 와 이거 정말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사서 녹여서 굳히는 건 똑같이 미분했다 적분하는 건데 그러니까 왜 하는 거야? 이거 의미 없는 행동이야 라는 지적을 한 거죠. 누가? 와 이거 정말 어디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3차원에 살잖아요. 네. 이거를 미분하면 2차원이 돼요. 2차원. 2차원은 선. 면. 근데 얘를 다시 적분하면 또 다시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밌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똑같은 수식을 미분했다 적분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콜릿 녹였다 굳히는 것처럼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수학적으로 적분상수라는 애가 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을 살잖아요. 지금 약간 답답하네 이런 느낌. 아니요 전혀. 이것은 저에 대한 챌린지. 잠깐만 이 챌린지라면은 나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완전. 아무 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개념이야.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허성범 씨의 인간미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좀 몇 가지 빠르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플레 뚜껑 핥아 드십니까? 네. 자, 똥 쌀 때 휴지 몇 칸 쓰십니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청결한 걸 좋아해서. 내적 하품하다 눈물 난 적 있습니까? 아, 너무 많죠. 블랙헤드 짜다가 피 난 적 있습니까? 피는 난... 이게 날 수 있나요? 마지막 키스 언제입니까? OX. 하나, 둘, 셋. OX요? 저는 X 하겠습니다. 키스를 안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아니요, 키스 좋아합니다. 키스를 왜 좋아하십니까? 애정 표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좀 더 생동적인 사랑이 아닐까. 동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무래도 저는 공대생이니까 또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공학도면 사주, 타로 이런 거 좀 어떻습니까? 뭐 재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안 돼요, 사주 같은 건? 경향성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확률이지. 확률은 아니. 들어와. 확률은 아니죠. 통계지 그럼. 통계도 아니죠. 협동성, 그건... 신체 협동인가? 그건 어떤 그냥 현상에 대한 해석, 확률과 통계 같은 수학적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2시간 기준이라고 하면 그 2시간에 태어난 애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걔네들이 다 비슷한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반박을 하는데 해석을 들어보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꽤 흡사한 부분이 많다. 이게 신기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유사과학을 안 믿는다는데 꿈을 꿨어요? 네. 똥 묻은 돼지가 품에 안겨. 엄청 큰 똥 묻은 돼지가. 네. 그럼 다음날 복권 안 삽니까? 무조건 사야죠. 뭐야 이건 유사과학보다 더 심한 샤머니즘 아닙니까? 말하고 보니 좀 모순적인 것 같긴 한데 사서 나쁠 게 없잖아. 요즘 또 이제 그 너드에 대한 이 정의가 분분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 조건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조립 가능합니까? 조립은 못하는... 못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부터는 일단 성립이 안 되시네요. 찐따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찐따예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반론으로 안 해 왜? 그러면 스스로 너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 너드라고 생각하죠. 왜 왜요? 일단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미쳐 있는 분야가 있고 안 되던 코드가 돌아갈 때 그 동적인 기쁨이 엄청 세고 동 때문에 오늘 동쳐버리겠네. 너드는 이런 털애기 옷을 안 입어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젤 같은 거 안 발라요. 샵 갔다 왔죠? 네. 연예인병인가? 너드가 무슨 샵을 가. 그냥 집에서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검은색 화면 그 로딩될 때 잠깐 비친 나의 모습 보면서 그냥 오늘 깨끗하네 안 깨끗하네 하는 거지.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클럽 같은 데 가봤습니까? 클럽 가봤죠. 동적으로 움직이신 겁니까? 완전히 동적으로 움직이죠. 가서 오면 흔들어 봅니까? 그 또한 동적인 거니까. 그래서 혹시 그 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네. 왜 이거는 못합니까? 혼자 추면 민망하니까. 저도 같이. 같이 뭐, 네. 배틀 한번 하시죠 그냥. 진짜 이렇게 한다고요? 댄스 배틀? 응. 저 먼저 가요? 네. 유턴! 예. 네. 패배를 인정해도 되나요 혹시? 또 요즘 엘리베이터가 다시 이제 또 유명. 그럼 격하게 한번 흔들어 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린 사랑을 나눴지. 옆으로! 오 잘하시는데? 근데 왜 한쪽은 걷고 왜 한쪽은 이렇게 끼부리는 거예요? 또 끝나고 또 같이 이자카야 가셔야죠. 왜 인기 많은지 알겠다. 피부도 이렇게 뽀샤시 하시고 배려해주면서 그다음에 또 몰랐던 것도 알려주시고 혹시 저 만나면 혹시 궁금한 거 있었습니까? 뭐 세계사나 네. 뭐 한국사 안 풀리는 뭐 코딩이나 다 물어보셔도 돼요.
사실 근데 제일 궁금했던 건 아, 예. 발음이나 톤이 네. 너무 전문가 같으셔서 아유. 정말 앵커 톤이다. 제 영상이 발음이 줄줄 센 걸로 제가 유명해졌어요. 연습하신 비결이 있다면? 지금 제가 그냥 뭐 감히 좀 말씀드리건데 네. 지금 우리 허성범 씨 자체 보이스 컬러가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의 그거를 듣지 마세요. 오. 그냥 이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잘 되는 건 배 아프니까. 이 앵커로 전 제가 생각에 부족한 부분이 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네. 이런 건 또 반박을 안 하네. 아. 좀 우리 둘이 합쳐보는 것도 같아. 내 보이스 컬러랑. 더빙을 하는 거구나. 네네네. 오프닝을 한번 프롬을 보면서 읽어주시면 제가 네. 목소리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앵커 광국봉입니다. 뉴스페이스는 뉴스계의 신대륙을 지향하며 새로운 뉴스의 얼굴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자가 먼저 다가오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카이스트를 나왔으니까요. 어떠한 여성도 저는 다 허락합니다. 카이스트에서 저를 봤다면 꼭 번호를 주세요. 이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거를 좀 일단 서른 살까지는 뭐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저만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세상에 없지만 세상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긴 하죠. 발명가의 마음. 구체적인 건 안 알려주시네. 아, 저도 아이디에이션이 막 적극적으로 되어 있진 않아서 아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놓은 게 엄청 구체적이진 않아서 아이디어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할 수 있는데 왜 아이데이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연예인병이에요. 아 나도 뭐 좀 확대해서 찍어주세요 안 하고 타이틀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과거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네. 근데 이때 즐기십시오. 네. 예. 네. 자 이제 턱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톡인데요. 네. 10초간 아무 말씀이나 하시면 됩니다. You know? You know? 오케이 오케이. Let's go. 10, 9, 8, 지금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저 혼자만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단한 순간도 없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마이크가 들어가긴 해요 이러면? 다 동했어요. 그렇죠. 예, 또 보시면 동하실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을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호르몬이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긍정적인 호르몬들을 나오게 했다. 호르몬이 협응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 성범 씨 유죄인간이시네. 나와 상관없는 세계 뉴스를 왜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한 언론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잘못으로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혼자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결국 개인의 삶도 우리의 삶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뉴스페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앵커 광국봉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